아침에 일어나서 머리가 산발이에요. 이 새초롬한 표정. 우리 하준이 지금 지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자신의 운명을 모른 채. 네. 한때 3.3이라서 딱 중간으로 났는데 5.9kg까지 나왔으니까 중간 이상으로 크게 나가네. 5.6이 딱 중간인데 지금 5.9니까 아 그래요? 7년 딱 중간이고 몸을 조금 더 나가고 네. 머리가 오른쪽 왼쪽 지금 약간 이렇게 눌린 것처럼 보이는데 네. 너무 왼쪽으로 이렇게 계속 놓으면 네. 뒷머리가 저기 좀 낮아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아. 안 돌아가네. 살 때라도 이렇게 예. 머리만 돌리면 금방 돌아옵니다. 예. 몸을 약간 이렇게 살짝만 예. 해가서 머리부터 엉덩이까지 뭘 길게 받쳐가지고 네. 너무 한쪽으로 누우면 머리 뒷머리 모양이 떨어집니다. 예. 또 돌아간다. 그러니까. 왼쪽이 편하신가 보네. 한번 정도. 녹변을 보는데 이틀에 한 번. 그건 괜찮습니다. 분유를 더 먹으면 다 초록, 녹색 변 보는 게 정상입니다. 이게 아, 이상이 아니고. 예. 저기 또 더 아픈 건데. 어이, 맛있다, 맛있다. 끝났다, 끝났다. 아니, 아니, 아니. 먹는 거 더 먹어. 어이, 보통 많이 울었나? 목소리가 약간. 아니, 원래 이. 태어났을 때. 예. 관계 있었어요. 이렇게 좀 서럽게 울더라고요. 목소리는 돌아온 건가요? 아, 태어났을 때부터 쭉! 쭉 똑같습니까? 네. 삼켜보세요. 삼켜, 옳지. 됐어. 다 있어, 다 있어. 다 먹었다. 다 먹었다. 좀 두드려 줄수 있어요. 네. 예시 하는 경우 가끔 있으니까 헬스 쓰는 거랑 뭐 영양이나 이런 거 말씀드릴 거예요. 그거 네. 헬스 집에 한개 준비해 주세요. 태어나신 게 분홍색 챔프고요. 네. 집에 가시기 전에 사서 마셔야 돼요. 네. 38도 넘어서 보채거나 38.5도 되면 해열제 먹여주시면 돼요. 네. 다음 접종은 10월 2일 날 오셔서 오늘 접종하신 거 2차 접종할게요. 네. 하준이, 하준이 기분 좋아졌어. 아, 우리 아들. 고생했어, 우리 아들. 하준이 고생 많았어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고생 많았어.